아시아문화전당이 부분개관됐지만 개방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콘텐츠 부족 등이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남대 의과대학이 이번 주부터 화순으로 이전을 시작했습니다. 백신 특구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됩니다. 1인 가구 증가로 명절 선물 포장도 갈수록 작아지면서 발빠른 농민들이 빠르게 대처하며 경기 불황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에 대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가보면 개관인지 휴관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달 초에 전당이 부분 개관했지만 그중에 절반이 문을 닫았습니다. 10월까지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하는데요. 일부러 찾아온 관람객들을 실망시키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외에 깔려있던 소파가 사라지면서 광장을 가득 채웠던 웃음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아이들로 북적대던 어린이 문화원은 열흘 만에 문을 닫아 걸고 다시 공사 중입니다. 예수극장도 개관 페스티벌을 마치고 지난 21일부터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공식 개관 전까지 시민에게 공개하기로 한 문화전당의 절반이 다시 문을 닫은 겁니다. 좀 아쉽기도 하고 개관이 다 된 상태에서 여기 개방했으면 어땠을까? 지금부터 10월까지 관람객들이 볼 수 있는 건 전시 일부가 열리는 정보원과 창조원, 그리고 공사 소음이 가득한 광장입니다. 민원과 원성이 자자한데도 일요일 개방이나 추석 연휴 특별 개방을 추진할 수 없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쉬는 날에 올 수 있는 시간을 휴관을 해버리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어지니까. 당초 9월 공식 개관을 하기로 했던 문화전당이 콘텐츠 준비가 덜 돼 약속을 지킬 수도 지키지 않을 수도 없는 난관에 봉착하자 일단 울타리를 내리긴 했지만 일반 공개 3주 만에 보여줄 게 떨어져 반쪽 개관도 아닌 반쪽 공개, 개점 휴업 신세가 된 겁니다. 관람객 수 역시 가장 높은 인기를 끌었던 어린이 문화원이 문을 닫으며 급감해 공개 효과 역시 줄어들었습니다. 체험관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초에는 체험관과 또 어린이 박물관 박람회로 우리 광주의 어린이와 가족들이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을 연 문화전당을 찾은 수많은 관람객들의 실망도 당장 걱정이지만 콘텐츠 공백이 생겨버린 오는 10월에 광주에서 국제 디자인 총회와 충장 축제 등 굵직한 행사가 예정된 점을 생각해 본다면 임시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 학동에 있는 전남대 의과대학이 화순으로 이전을 시작했습니다. 화순 전남대병원 그리고 백신 특구 등과 연계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화순에 위치한 전남대 의생명과학융합센터. 각종 기자재와 연구설비 등이 채워지고 내외부 환경정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기초분야 교수를 비롯해 전남대 의과대학 교수와 연구원 100여 명이 이번 주부터 광주 학동에서 이곳으로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병동 부족 등 병원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의과대학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이전 작업이 추진됐는데 11년 만에 첫 결실을 맺게 된 겁니다. 임상 분야를 제외한 기초 분야의 교수분들과 연구진들과도 그리고 행정 지원 인력이 그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내년에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가 착공되는 등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남대 의대는 화순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화순구는 의대라는 상징성이 큰 대학이 옮겨와 지역 이미지 제고는 물론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미 입주해 있는 전남대 병원과 백신 특구와 연계 개발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한 의료 전문 인력 양성이 가능해져서 화순이 아시아의 백신 업으로 나아가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대 의대 이전이 본격 시작되면서 생명산업의 메카를 꿈꾸고 있는 화순군이 도약의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채권단과 경영권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박 회장이 12월 말까지 7,200억여 원의 인수대금을 지급하면 2009년 워크아웃 이후 6년 만에 금호산업 최대 주주로 복귀하게 됩니다. 계약을 체결한 직후 박 회장은 금호산업 인수를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석 대목을 맞은 전통식당은 어느 때보다 분주했습니다. 흥정이 오가는 아침 장터에 양현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동이터오는 이른 아침 시골장. 구부정한 허리로 시장 한모퉁이에서 고사리 근수를 떠보고 언제 다 팔릴까 싶은 배추를 키만큼 쌓아둔 할머니. 상인들은 하루 내 흥정을 벌일 자리를 잡느라 바쁩니다. 그 전부터 자기 자리가 다 있어요. 자리가 있어야 그래야 싸만고 뭐 그게 없지. 새벽 4시부터 직접 기른 채소를 들고 나온 할머니. 고단한 묻은 손으로 애꿎은 콩과 열무를 다시 쌓아봅니다. 가지런히 쌓으면 다친 지갑이 열릴까. 옛날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장사가 안 돼. 그러니까 너무나 이것이 없다는 걸로요. 돈이 없다는. 매달 4일과 9일마다 열려 사구장으로 불리는 무안읍 전통시장의 수십 년 대목 난장은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정겨운 시장터를 뒤로하고 매년 여름 현대식 건물로 시장 전체가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재래시장에 넘쳐나는 우리의 정은 그대로 옮겨가고 우리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위생적으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도록. 남는 것 없다는 말이 마냥 엄살로만 여겨지지 않는 시절이 끝모르고 계속되는 사이 그렇게 추석은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요즘은 명절 선물도 소포장이 인기입니다. 특히 농수산물은 남아도라도 골치이곤 하죠. 발빠른 농민들은 이런 소비 패턴에 서둘러 적응하고 있습니다. 주현성 기자입니다. 명절 대목을 앞두고 과일 선물 세트 포장 작업이 한창입니다. 한때 배를 직접 재배했던 장옥준 씨는 3년 전 고심 끝에 20년 넘게 해오던 배농사를 접었습니다. 배 수요가 전반적으로 줄면서 인건비 대기도 빠듯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판장에 내봤자 시가가 별로 안 맞잖아요. 싸고 또 농사 친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장 씨가 작업반장으로 일하는 이 영농조합은 이번 추석 6억 원 남짓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터넷 오픈마켓이나 홈쇼핑 업체에 공급을 하는데 밀려드는 주문을 맞추지 못할 정도입니다. 비결은 선물 세트 무게를 3kg까지 줄이고 사과와 배를 각각 소포장에서 묶음 판매에 나선 전략이 적중했습니다. 매출의 90% 이상이 5kg 이하 소포장 선물 세트에서 나옵니다. 옛날에야지 뭐 크고 좋은 걸 선물하고 그랬지만 요즘은 뭐 사과 배 선물보다는 가정에서 직접 먹는 그쪽으로 애들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중가 정도 하나 깎아서 곧바로 다 먹을 수 있을 사이즈. 대형 마트와 백화점 등에서도 이미 소포장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입니다. 일상 신선식품은 물론 명절 선물 세트에서도 소포장 제품의 판매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족 수가 좀 작아지다 보니까 대용량보다는 좀 적당히 필요한 용량 위주로 좀 많이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도 있습니다. 소가족화와 소비시장의 실속화 추세 속에 명절 소비 풍속도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올해도 광주 하남동 주민센터에 몰래 기부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남동 주민센터는 지난 20일 밤 11시쯤에 누군가 주민센터 주차장에 사과 50상자를 놓고 갔는데 지난 2011년부터 매년 명절 때마다 과일 상자를 기부하는 익명의 기부가가 놓고 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부자는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과일을 두고 갔고 주민센터는 기부품을 저소득 가정에 전달해 왔습니다. 이름값 챙겨보려고 원산지를 속이는 둔갑술이 명절 대목에는 더 기승입니다. 이번에는 영암배가 나주배로 둔갑했습니다. 정효 기자입니다. 영암에서 수확한 배가 차량에 실려 나주배 선별장으로 들어갑니다. 선별기를 통과한 영암배는 나주배 상자에 담겨 나주산 배로 둔갑합니다. 나주배만 처리하는 선별장에 영암배가 입고될 수 있는 건 나주배 생산 농가의 명의를 도용해 나주배인 것처럼 위장했기 때문입니다. 원산지 단속에 걸린 영암 배는 모두 11톤으로 4,400만 원어치에 이릅니다. 원산지 위반은 도소매 유통업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나주의 한 인터넷 주문업체는 상자를 바꿔치기해서 영암 배 300kg을 나주배로 만들었고
광주 서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한 청과 역시 영암패 60kg을 나주배로 이른바 박스가리를 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7.5kg들이 한 상자를 기준으로 나주배가 영암패보다 2, 3천원가량 더 비싸다 보니 원산지 위반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원산지를 속이면 소비자는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배 자체 업무를 가지고 나주배냐 나주배가 아니냐라는 부분은 구분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홈페이지에 적발된 업소 명과 주소, 위반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에 대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과 배임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죄가 가볍지 않지만 비자금의 상당 부분이 회사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횡령 등에 가담한 중흥건설 부사장 이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중흥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광양경제청장 최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 원 등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황주홍 의원은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이 수도권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주홍 의원에 따르면 한전과 전력거래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9개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은 광주나 나주에 있는 관사에 거주하면서 주소지는 서울이나 경기도에 두고 있습니다. 황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관장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문화방송 시청자 위원들이 활발한 의제 설정과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 제작을 주문했습니다. 오늘 열린 광주문화방송 시청자 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뉴스 보도와 토론 등을 통해 아시아 문화전당의 빠른 정착과 한전 배구단의 연고지 광주 이전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제 설정과 추진에 더 애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위원들은 또 영호남 공동제작 프로그램인 달빛 아래 징검다리 등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프로그램 제작과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의 수준을 자연스럽게 올리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 방침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 역사 교수들도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광주 전남 역사 교수들로 구성된 호남사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추진될 경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업적이 과거로 되돌려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호남사학회는 역사 학계와 교육 현장에서 찬성하지 않는 교육 정책은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